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국민들이요, 그렇죠? 우리 국민들이 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대가 오는 것 같아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전의 세계 경제와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의 경제는 정말 다르다고 제가 여러 번 많이 말씀드리고 있죠. 이제는 여러분들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시기고, 제가 요즘 계속 연속으로 말씀드리는 게, 이제는 국가, 그러니까 정부가 큰 정부가 돼야 되고, 국가가 이제는 시장의 자율성만 맡기면서 사실상 대한민국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탱될 수 없는 상황까지 왔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는 국가란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때, 그러면 국민들은 이런 난제에 있어서 어떻게 같이 국가와 보조를 맞춰야 되나?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그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것은 같이 고통 분담을 하고, 노사가 같이 고통 분담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절대 일자리는 지키겠다. 그 말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에, 오늘 여러분들 알다시피 확진자가 0명입니다. 72일 만에. 72일 만에 확진자가 0명이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우리만 진정된 거예요. 지금 전 세계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300만 명이 넘습니다. 사망자는 20만 명이 넘는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럼 전 세계가 우리나라의 방역을 예의주시했어요. 그러면 그들도 언젠가는 사망자가 줄어들고 확진자가 줄어들 거죠. 그럴 때 우리나라가 어떻게 내수를 진작시키고 경제를 이끌어가는 것도 그들에게는 우리나라가 지금 롤모델이 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절대 해고는 하자, 일자리는 지키겠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서 치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뭘 치고 나가냐? 우리는 남과 북의 철도뿐만 아니라 남과 북의 경제 협력도 중요한 것이고, 거기에다가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고통을 분담을 해서, 그쵸? 고통을 분담하자는 거예요. 나만 잘 살고 너는 죽어라. 과거 같이 무한 경쟁의 시대는 이젠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국가가 어느 정도 생산과 소비를 통제를 해서 다 같이 살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만든다는 거예요. 여기에 저는 문재인 대통령 발언 중에 가장 의중이 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대한민국이, 저는 분명히 장담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발될 겁니다. 그게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선두적인 전 세계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우리가 앞으로 이끌어 나가야 될 산업은 바로 바이오 산업이에요. 거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백신 개발해라. 무한으로 돈을, 국가가 지원해 주겠다. 그거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백신만 개발하면, 이제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자동차는 수요가 없으니까 수출이 안될 수밖에 없죠. 왜 석유값이 떨어지는지는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석유의 수요가 없으니까. 한마디로 전 세계의 경제는 프로즌 상태예요. 침체도 아니에요. 불황도 아니에요. 얼어붙은 거예요. 왜? 사람이 움직이질 못하니까. 그러면 뭐예요? 이제는 헬스와 바이오의 시대예요. 헬스와 바이오의 시대라는 건 뭐냐?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렇죠. 녹십자 셀트리온. 저는 셀트리온이 훨씬 더 가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는 순간 부르는 게 갑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당장 자국 국민들이 죽어 나가는데, 당장 자국 국민들이 죽어나가는데, 이거를 싸니 비싸니 하는 나라가 있겠습니까? 먼저 그 약을 확보하려고 부르는 게 갑인 거예요. 그럼 얼마가 되는 거야? 100만 명분의 치료제를 무한적으로 개발을 하면,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세는요, 나라가, 전 세계가 어렵고 국가가 점점 비상상태로 갈때 누구에게 힘을 실어줘야 돼요? 바로 국가 지도자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문재인 대통령을 믿고 그 국가의 리더가 어떤 식으로 국난 극복을 헤쳐나가는지를 보면서, 대통령 중심제의 가장 강력한 리더십을, 우리는 딴거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드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전 세계의 리더로서 한점 부끄럽지 않는 대통령의 지지율 유지시켜주고, 정말 이제는 우리가 나만의 이익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노동자들은 임금 동결을, 적어도 국가가 해고만은 막겠다, 일자리는 보장해주겠다, 나만 잘 살라는 집단적 이기주의가 아닌, 서로 하나씩 양보하면서 고통을 분담하면서 국가가 차라리 빚을 지고 개인에게 빚을 떠넘기지 않고, 이런 유동적인 양적 완화 정책을 펼치면서, 이게 바로 민주당과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리더십 있는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있기에 우리는 이 경제의 위기, 그리고 전 세계의 어떤 생명의 위기를 겪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우리는 희망이라는 빛이 있는 거예요. 딴 나라들은 백신과 치료제만 개발되기를 기다리고 국경을 철폐하고, 국민들을 통행을 제재하고, 그런 거 하나 없이 안정적으로 제어를 하고, 이게 다른 나라 대통령들이 무지해서 그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원칙과 투명성과 민주적인 어떤 생각들이 몸에 뼈에서부터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확진자가 늘어나는 걸 어느 선거,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개의치 않잖아요. 사람이 먼저인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먼저이기 때문에 선거는 나중이라도, 먼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생각했던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그 가치가 지금 빛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박근혜나 이명박이었으면 어때요? 선거 끝나고 집중적으로 치료하자. 선거 끝나고 감염자들 색출하자. 안 봐도 뻔합니다. 결과적으로 문재인이 옳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확진자가 중국에 이어서 가장 많이 늘어나고, 전 세계에서는 대한민국을 입국을 통제하는 그런 시기까지 왔지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 상황과 정 180도로 바뀌어서 이제는 대한민국만큼은 입국을 허용해주고, 대한민국의 시약을 서로서로 받으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 한 통화 하려고 엄청난 대기를 할 정도로, 이럴 때일수록 국민들은 조금씩 양보해야 돼요. 내가 좀 먹고 살만한 사람들은요, 재난지원금 신청하면 안 됩니다. 저도 당연히 신청 안할 거예요. 그러나 받으실 분들은 반드시 받으세요. 받아갖고, 아, 국가가 나를 보호해주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다음부터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세금을 더잘 내는 거예요. 응? 안 받아도 되시는 분들은 안 받고, 그러나 민주진영의 사람이라고 그렇고 모두가 안 받으면 안 돼요. 정말 상황이 어려우신 분들은 꼭 받으십시오. 받아야지, 아, 국가가 내가 어려울 때 그래도 보호를 해주는구나, 국가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이게 나라라는 말이 왜 나왔습니까? 국가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과연 국가는 존재하는가? 아이들이 세월호를 타고 수장되는 걸 우리가 생중계를 보면서 과연 국가는 어디 있었냐? 그런 국가에서 사람들이 살고 싶겠어요? 그래서 해조선이라는 말이 나오고 이민 간다는 소리가 나온 거예요. 지금 여기저기서 여러분들,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 들어서고 나서 이민 간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없어요. 지금 외국 나가면 제일 위험해요. 개죽음 당해요, 잘못하다가. 미국 같은 데라도 가갖고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 그돈 감당을 못 합니다. 국가가 돈 내서 확진자들 찾아내고 치료까지 해주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어? 지금은 이민 간다는 소리가 아니라 해외에서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치료받으려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외국인도 치료해줘요, 지금. 응?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럴 때일수록 국민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 혼자 잘 사는 나라가 아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내 이웃을 생각하고, 내 이웃이 제일 잘 돼야지 저도 잘 되는 거고, 세상은 혼자만 살수 없는 나라죠. 그렇죠? 나 혼자 돈 수백억을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내 주위에서 가난하면요, 결국은 그게 다내 주위 사람들에게 다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돈이에요. 그래서 이 고통은 우리 국민들과 같이 정말 단결해서 서로서로 양보하고, 좀덜 과거에 한 달에 500만 원 벌었던 사람들은 좀덜 벌더라도 고통을 같이 나누고, 이럴 때일수록 국가의 수장인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 줍시다, 라는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